종말론 학설의 역사적 변천사. 여기다 간단하게 여기다가 창세전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전. 창세전에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다. 성경 구절이랑 이런 건 제가 안 적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창세하시고 그리고는 여기 천사 창조 여기다 쓰시고 천사 타락 아담 창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영원 세계라 여기 영원 세계 그리고는 이제 여기 아담 타락 예. 우리 아담 타락을 주전 몇 년으로 봤죠? 정확하게 4114년이죠 그냥 4000이라고 예. 그렇게 되고 4114년 아담 타락 아담 타락 때 창세기 3장 15절 예. 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 알죠? 예. 여기다 여자의 후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여기 헬라말로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렇게 불러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요 프로토란 말은 뭐냐면 처음이란 소리예요. 네, 이게 첫 처음 에반겔리온이란 말은 복음이란 소리예요. 복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첫 복음 이렇게 쓰세요. 예. 그 여기 십자가 이렇게 됐어요. 예, 첫 복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지만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셨는데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와서는 아담 타락 후에 첫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렇게 부르고 저쪽은 그리스도의 신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이제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죠. 구약 이야기 우리 알다시피 천칙 잘라나가면 요 삼천은 누구예요? 노아죠? 예, 노아. 거기다 노아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천은 누구죠? 모세?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천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사로 보죠. 주전. 예수님 이렇게 그 요 좀 4000년 동안이요. 요 4000년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죠. 요까지 여기는 여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이야기를 4000년 동안 쭉 해 왔어요.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 이렇게 쓰네. 초림 이야기. 이 구약 이야기가요. 실제로는 요 4000년만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야기가 예수님 초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이 구약이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실래? 우리가 아는 분도 있지만 우리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상고하라. 그것은 혹시 그 영어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옆에 뭐라고 썼어요? You 네? search 그랬죠. 네. search 한다고 그러죠. 우리 search 그것을 한국말로 상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여다보면 안에 search를 해야 돼요. 네. search란 말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네? 좀 조사하라. 그것보다 더 자세히 조사하라. 이런 말로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성경을 그럴 때 그 성경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예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라. 그러면 그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니까 저기 창세 전 이야기부터요. 이 도표 이야기, 이 도표의 이야기들을 쫙 봐라. 보면은 무슨 이야기예요?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건 예수님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내가 삼위 하나님인데 거기다 좀 적으실래? 본인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삼위 중에 2위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2위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지금 구약 이야기가요. 그런데 요 2위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인간으로. 그래서 이분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네, 이런 이야기.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요 이야기가 여기 요 구약 이야기. 이렇게 쭉 지금 창세 전부터 말씀하시고는 딱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 보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왜 이렇게 조용해요? 24장 27절 또 44절이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또 4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또 구약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 오경을 봐라, 또 시편을 봐라, 또 역사서를 봐라, 또 예언서를 봐라. 구약에 크게 네 구분되잖아요. 여기에 모든 이야기들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예수님 이야기가 4000년 또 창세 전 저쪽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후 몇 년에 승천하셨어요? 30년이죠. 여기 보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신약에 이제 여러 가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방
재림이 초림이 있었는데 금방 또 신약에 보면 재림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관한 이 이슈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시나?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도 이렇게 봐도 그 서신을 내용 보면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특히 이 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고대하는 그런 마음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했어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구였던가요? 네로 왕은 제일 먼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네? 예, 시저인데 시저 어거스트, 어거스터스라고 해요. 이제 그런 걸 그러면 다 알 필요 없지만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때가 언제냐면 네로 왕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언제부터 네로 황제 역할을 했냐면 54년부터예요. 네로가 54년부터 54년부터 요 양반이 68년까지 이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중에 이제 도미치안 왕이라고 이제 100년 바로 직전에 또 있었는데요. 이 사람하고 요 네로 왕이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왕인데요. 요 당시를 가만히 보세요. 네로 왕대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여기 바울이 3차 여행을 언제 했어요? 3차 여행을 바울이 53년에 했어요. 3차 여행 시작이에요. 요 55년에 뭘 썼어요? 고린도 전후서, 고전후서를 썼어요. 요 57년에 뭘 썼어요? 로마서요. 그러니까 53년에서 57년이 이 3차 선교여행이에요. 3차 선교여행 때 이분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쓴 건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 다 알다시피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이 네로 왕 저 사람 너희들 불평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임명한 왕이다. 그러면서 모든 권위는 예수님이 임명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이고 빨리 네로 왕을 때려잡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했는데 이분들 생각에는 그러고 있는데 바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바울의 편지 속에서 네로 왕을 욕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반정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한 줄의 말도 없어요. 바울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핍박받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어요? 네로 왕도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 중에서 예수님이 예정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이런 네로 왕 같은 악한 왕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며 또 우리는 그분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는 하는 하나의 존재들이다. 이런 그 역사관을 가졌던 거예요. 예. 이런 역사관을 가졌던 분들이 신약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딱 대입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의 역사들, 남쪽에 있는 지금 진보정부, 또 이것도 예수님이 계획하여서 다 진보정부를 만들어낸 거지,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또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이 뚱뚱보 얘들 이게 누구의 선악에서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놈들이 지금 이렇게 까불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 복음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복음주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렇게 믿으면서 쭉 왔어요. 지금 요 신약의 시작이 여기 안에 지금 요 떡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목적이 요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아니에요. 이미 뭐 탈환하기 훨씬 전에 이거 잘 들으시라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 세상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긴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냐?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어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사람을 만들 텐데 한참 있다에 사람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도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열중시하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천사가 타락된 후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 있잖아요. 왜 이놈을 당장 타락했으면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던지지 않고 왜 이놈을 이렇게 시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놈을 이 세상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 왕인 거 알죠? 성경 어디에 나와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고 요한복음 12장 31절 꼭 대답하는 사람은 항상 정해 있어. 이거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이 세미나 자꾸 다니면 뭐래요? 외우셔야지.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 지금 이 시간세계, 이 7천년 여기에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으로 아예 잡을 딱 줬어요. 그 왕으로 주면서 이 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사탄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사람들이 살아요? 두 가지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누가 더 많아요? 사탄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성경 구절 어디 나오냐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저도 그때 안 살았어요. 저도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나라가 뭐 특별한가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아요. 출애굽 사건에 보면 거기다 적으세요. 출애굽 사건 보면은 애굽에 노예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수고 애굽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 애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노예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예요. 그 백성들이 바로 왕의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오려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걸 봐도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고 힘이 없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자녀가 적은 것은 심판 때 책을 보면 알아요. 심판 때 책.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심판 때 책을 보면 알아요. 심판 때 책을 딱 보시면 생명책은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책은 여러 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이 적혀있는 책은 한 권이고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이 이름이 적혀있는 책은 여러 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알다시피 이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언제예요? 주후? 95년이에요. 주후 95년에 여기 계시록이라 쓰세요. 이때 요한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이 언제 걸 썼냐면 지금부터 3000년 후 심판 때, 3000년 후에 있는 심판 때의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3000년 후의 심판의 모습을 그때 딱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한 권의 책이고 사탄의 자녀들은 몇 권이지? 여러 권의 책이 있는 걸. 그걸 보면은 아하, 이게 프리 디자인 되셨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고 그리고 사탄의 자녀는 다수다라는 것이 프리 디자인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를 드렸어요. 이거 외우셔야지만 오늘 집에 가요. 자꾸 듣기만 하고 안 외우니까 그랬죠. 세 군데 뭐죠? 처음에 좁은 문, 넓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입으로 말씀하셔야지만 이게 메모리가 돼요. 입으로 말 안 하면 메모리 절대로 안 돼요. 아, 귀로만 해가지고 안 돼요. 한번 입 열어서 말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게 뭐예요? 좁은 문, 넓은 문.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 사건. 이것도 미리 디자인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미리 디자인 된 거.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알죠? 거기다 저거 미리 디자인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했어요. 5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뭐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야 장차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500년 후에. 아니에요. 노예로 간 게 언제예요? 손자 때. 손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 때 이루어졌죠. 야곱의 열두 아들들 기억나요? 이 여덟 아들 중에 형님들이 누구를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사건 때. 그래서 나중에 야곱까지 해서 다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것이 손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을 똑같이 거기에 있다가 처음에 30년은 잘 지냈다고 그랬죠. 왜? 요셉이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400년은 노예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똑같이 그 노예생활이 딱 끝난 때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내 백성들 끌고 나와라. 끌고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그게 출애굽 장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탄의 자녀는 많고 하나님의 자녀는 적구나. 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심판 장면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일어날 심판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3000년 후에 일어날 심판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3000년 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프리 디자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프리 디자인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적어요. 그리고 항상 핍박을 허용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7000년은 뭐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한 학교다. 이거 우리 공부했죠? 이 7000년은, 이 세상은. 그건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시스템을 어떻게 공부했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다 좀 알아도 다 적어놓으세요.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교감이죠. 교감은 누구예요?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오케이? 교감은 사탄이다. 그 다음에 교사들. 교사들이 두 가지 교사가 있어요. 어떤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 측 교사들이 있어요. 그 교사들은 뭐 누구냐면 좋은 천사들이. 항상 노조가 있듯이 이 주님의 세계에도 보면 이 노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교감 측, 노조 측에 교감 측 교사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 교사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사탄의 똘마니들이.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자녀들. 이 두 종류의 이 나쁜 교사들이 있어요. 이게 노조 교사들이. 나쁜 교사들이. 이 교사들, 이 좋은 교사나 나쁜 교사나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걸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십계명에서 처음 네 계명은 창조 목적이, 그걸 수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 목적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편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설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뭐냐면 이 수직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직 계명이 여기 창조 목적 훈련인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수편 계명은 그 두 번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하는 것은 인간도 하나님 자녀들끼리죠. 비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거지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욕을 내와서는 인본주의가 강하고 인권이 강하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 밖을 떠나서 교회 밖에 사람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비자녀들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런 생각이다. 그 생각이 그 성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기억이 나시죠? 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교감은 사탄이다. 사탄에게 교감의 타이틀을 많이 주셨어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교감 타이틀, 높은 타이틀을 많이 줬어요. 첫 번째, 이 세상 임금. 가로 열고 성경 구절 드릴게요. 이 세상 임금 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높은 타이틀이 있어요. 이 세상 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란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불교의 신도 요 사탄이고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여기 자기네 종교의 창시자가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많은 종교를 준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서 이 사탄을 경배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죠? 예, 왕이면서 이 세상 왕이면서 권세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이 7000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항상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이 사탄은 움직이고 기능을 발휘해요. 우리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 모든 이 세상과 이 모든 저 세상에 특히 이 세상에 왕권을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탄까지 합해서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탄이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제가 욥을 공격을 할 터인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큼만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비슷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거 알죠?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면 성서에서 여호와가 지배하시는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4장 7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 후에 성령 받도록 인도를 하셨다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30세 되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내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죠. 내 주를. 그러니까 30제자는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된 예수님이 사탄 보고 내가 내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My Lord, 주님이란 소리.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놈이 꼼짝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제자는 인간 대신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지만 누구의 주님이? 사탄의 주님인 거예요. 사탄의 마스터. 주님이란 건 마스터. 주인이란 사탄의 주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뭐 형편없이 돌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지금 방관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퍼펙트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죠. 예수님의 퍼펙트 디자인 속에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비관적 시각 기억나세요? 비관적 시각을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재림 전에는 이런 비관적 사건들, 산고들이 일어난다라고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 보면, 이거 이 모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 지금 악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종말론적인 모든 디자인 속으로 속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미나 하는 목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예요. 시각 바꾸는 연습이. 자, 바울이요. 바울의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 아, 그 학설이, 무슨 학설이었냐면, 바울이 아, 역사적 전천년주의였어요. 바울이 가졌던 종말론 학설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의 그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요한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주후 70년 이후부터 이때부터 카타콤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여기 바울이 순교당한 거거든요. 여기다 적으실래? 바울 순교. 또 그 후에 바울이 순교당하고는 네로 왕에 의해서 네로 왕이 자살했어요. 68년에. 우리 이제 70년을 우리 알잖아요. 70년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여기 성전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거 70년이 됐다죠. 이러면서 이제 이 313년까지, 우리 313년은 콘스탄틴, 로마의 그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예,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그 종교는 바벨론 종교였거든요. 이 바벨론 종교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것은 여기 누구죠? 테오도시우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종교 기독교를 종교 제국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70년 이후부터 약 한 200년 동안 이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그래서 이걸 카타콤 시대라 그런 말 우리 배웠죠? 카타콤 시대, 지하 무덤에서 살던,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들의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카타콤 시대 때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이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이 사람들이 외치는 신앙 고백들이 있었지. 이 사람들이 외치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분들의 그 문헌들을 보면요, 최대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빨리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서 길게 본 게 500년이 많아요. 여기다 길게 본 게 한 500년, 주후 한 500년 되면은 이 세상이 끝날 걸로 생각했어요. 이분들의 그 생각이. 그리고는 두 번째, 이분들이 외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이걸 항상 외쳤어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러기에 로마 제국의 왕도, 로마 제국의 왕도 그 밑에 작은 왕들이 많잖아요. 제국이 크니까 로마 제국의 왕 위에 계신 왕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분들의 그 믿음이 그랬고 가르침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마라나타에, 마라나타에 왕중의 왕이시여 빨리 오셔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종말론이 뭐였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문자적인 천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나오다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했어요. 이렇게 380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종말론 신앙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봉착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 황제가 왕 중의 왕인데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외치는 그 메시지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데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자칫하면 자기 왕권이 무너지겠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이 이론이 전천년적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정립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불러가지고 이분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말론이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자, 이 무천년주의가 뭐냐? 우리 보세요. 이분들이 뭐냐면 황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론이 아니고 성경의 종말론은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황제요,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느냐?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약 한 400년 전에 초림했을 때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은 곧 천년 왕국이 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꼭 이루어진다는데 아닙니다. 이미 천년 왕국은 초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건 수만 년, 수십만 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공부했죠? 무천년 주의는 상징적인 천년이 길게 있다가 끝날 때 재림에 오신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왕 중에 왕 오시는 건 한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제 정립한 것이 이 어거스틴,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이제 로마 카톨릭 외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여기다 적으실래? 카톨릭 외에 뭐예요?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이런 모든 정교회들 또 다 동조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신학이 이제 우리 451년이 누구 뭐죠? 예? 칼케톤 회의, 예? 451년 칼케톤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신학이 무천년주의가 완전히 공식화되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무천년주의로 완전히 자리매김되고 그때부터 이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형까지 이제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천년주의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아주 초기 때만 역사적 전천년주의였고 나머지는 이제 중세로 들어가서 중세는 실은 한 500년부터 중세라 그러는데 그부터 쭉 종교계까지는 무천년주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가. 예. 그러다 쭉 가서 1517년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에 이제 여기다 교단 이름을 좀 적으실래요? 개혁교단. 개혁교단은 칼빈이에요. 칼빈. 예. 그 다음에 루터교단. 루터교단. 그건 루터고요. 성공회. 또 재침례교단이라고 해요. 재침례라고. 아나베티스트라고 그랬어요. 재침례교단. 또 장로교단. 또 침례교단. 또 회중교단이라고 그래요. 컨그리게이셔널이라고 해요. 회중교단. 이 모든 교단들. 그리고는 한 150년 후에 1750년경에 감리교단이 생겼거든요. 그 후에 이분들보다도 한 150년 후에 생긴 게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들 다 이분들이 무슨 정말론이 전부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인데 이 중에 일부 이제 분들이 공식화는 못했지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근데 상당한 핍박을 받았어요. 무천년주의자들에 의해서. 신기한 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초창기에 이 카타콤 시대를 포함해서 이 초창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안티세미티즘이었어요. 반유대 신학이었어요. 계속했어요. 주 70년 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주의 사람들도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졌던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이 모든 지금 이 사람들 로마 이 카톨릭 지금 여기 말하는 정교회들도 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예, 뭐 돼지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예, 동물 취급을 받고. 예, 그것이 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소위 개신교들이에요. 개신교는 다른가? 아니에요. 개신교도 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칼빈이, 루터니, 우리 이 루터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아주 그냥 로마 카톨릭이나 이 루터교는 아주 그냥 유대인들을 이를 갈아요. 예. 그 이 개신교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그냥 스토리로만 듣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다 공부했죠? 네. 그러다가요, 1800년도쯤 됐어요. 이 1800년도가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때가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성주의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성주의 학자들 많이 나오고, 거기 기독교에까지 들어오고 그랬어요. 예. 이제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성주의가. 이러면서, 이제, 이때, 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다 무천년주의죠? 무천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상이 뭐예요? 이 비관적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뭐예요? 낙관주의예요. 비관주의죠. 비관주의. 비관주의죠.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은 나빠진다, 나빠진다. 그런 믿었던 사람들이죠. 무천년주의가. 그렇죠? 근데 이 무천년주의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무천년주의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요. 다 전부 다 여기 프로테스탄트 말할 거 없고 이 모든 교단들이 무천년주의인데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전기가 생기고 핸드폰이 말고 전화가 생기고 이 자동차, 기차가 막 생기고 막 이런 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갈등을 느낀 거예요. 왜 갈등을 느끼고? 거기다가 또 이성주의가 발달되고 여기에 좀 인본주의라고 여기다 놨을까요?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신본주의 사상에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제 싹이 틀 때, 예. 이때까지는 모든 기독교 사상도 신본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성서를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진보주의라 그런 여기다 진보주의, 그건 좋은 말이에요. 진보주의란 건 좋은 말인데 내용은 나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텐데 세상이 이제 더 밝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종말론의 이 사상을 바꿔야겠구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천국화시키자. 라는 사상이 움트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인간이 세상을 천국화시키자. 그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보니까 성서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성서 고등 비판이라는 말을 써요. 하면서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천국화시키는 일을 하자라는 그 세상 그 신학으로 바뀌면서 그 그룹을 후천년주의라 그래요.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천년이 끝나면 그분들이 말하는 천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 시켰을 때 이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낙원화 시켰을 때 이 세상을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의로 뻗어 갈라져 버렸어요. 뭐예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로. 그런데 후천년으로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면서 소위 복음주의 신학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무천년주의로 그냥 남아있었고, 진보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들은 다 후천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진보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후천년주의,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1800년도는 뭐가 있었냐면, 이때는 또 이때부터 복음주의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 선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을 때, 여기다 적으실래? 개신교 선교 운동이,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 가졌던 비전이 뭐냐면, 1900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1900년 됐을 때.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를, 개신교가 선교사를 많이 내보낼 때,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눈이 떠가지고 이때부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대두됐어요. 개신교 선교 운동할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이미 바꾼 사람들이에요. 무천년을 떠나고. 처음 한 300년 동안에 그 사상이었어요. 이 처음에 이 사상을 가졌, 알죠? 제 말 알죠? 이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무천년주의는 이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거다. 이거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전천년주의로 돌아가자.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래서 저기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그룹의 주장인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 우리 아시아나 중남미 쪽에 복음주의 사람들은 이 사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미셔너리들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나라는 이때 1800년대 안 왔잖아요. 1900이 됐을 때 왔거든요. 1884년, 85년 때 왔잖아요. 그러다가요, 요 기간 동안에 미국하고 영국에서 영적 각성기라고 그래요. 두 번 일어났어. 제1 영적 각성기, 제2 영적 각성기. 특히 이제 요 1850년 이후부터는 이때부터 소위 선교사 내보내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아까 우리 봤죠? 이럴 때 조한 다비라는 사람 있죠? 여기 조한 다비가 무슨 주의? 세대주의. 세대주의를, 조한 다비 세대주의를 1850년대에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대주의를 만들면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친유대 사상을 가지고 전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교열이 강했어요. 선교열이. 이게 이제 미국을 강타했어요. 미국을 강타해 가지고 미국의 선교 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그룹들이 이 그룹들이. 그래서 그 유명한 D.L. 무디 선생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무디 선생이 대표적인 세대주의 분이세요. 지금도 시카고에 무디 학교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선교 이 그룹들인데요. 무디 선생. 무디 선생이 중심이 돼서 이제 뉴욕과 그 북쪽의 보스턴, 그쪽의 뉴잉글랜드 쪽에 대학생들 상대로 선교 운동을 해가지고 수없는 대학생들이, 그 인류학교, 사립학교 출신들이 미셔너리로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이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그래요. 그 학생 자발 volunteer 자원 운동 그래가지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라,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다 그 당시에 그 영향을 받고 온 그쪽 동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간 뭐 우리나라에 중국에 있다고 온 토마스 선교사도 그 영국분이거든요. 이런 분들 그 당시에 선교사로 나온 사람들은 중국인이 우리나라니 동남아 어디니 아프리카에 다 무슨 사상을 가지고 왔냐면 젊은 분들의 프레시한 신학 사상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예.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그냥 뒤집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다 이 세대주의 이 신학을 들고서 다 내려온 사람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가정교회 그 많은 가정교회 대략 한 90%의 중국의 가정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무천년 이야기하면 이거 따돌림 받아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을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장로교나 이런 선교사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 들어가면 이 종말론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무천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중국에 다니시는 우리 팀들 혹시 그런 거 경험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 그쪽은 대부분이 다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아니면 이 세대주의 이쪽에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분들이 잘 수용해요. 우리가 전한 7천년 딱 도표 있죠? 그거 이분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요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1900년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운동이 오순절 타락방 사건이 다시 재현됐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미국의 캔자스의 토피카 또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스트리트 또 영국의 웨일즈 또 우리나라의 원산 1903년에 또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전 세계가 그때 1900년 그때 그런 일들이 이 성령운동이 그러면서 미셔너리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는 막 뛰기 시작한 것이 1900여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 그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1914년에 소위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의 성회라 그래요. 예, 우리 여의도의 그쪽이 한국말로는 순복음이지만 그건 한국 사람이 지은 이름이에요. 예, 그럼 다른 사람은 다 가짜 복음이요? 그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 순복음이란 그런 이름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지. 그걸 AG라 그래서 Assemblies of God 그래요. Assembly라는 게 모였다는 거예요. 집회.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다 이렇게 불러요. 예, 하나님의 성회. 예, 그래서 AOG Assemblies of God 또는 AG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1895년 정도 돼서 여기에 벌써 이미 오순절 교단이 있었어요. 오순절 미국의 The Church of God Cleveland라고 미국의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있죠. 거기서 Church of God이라고 그래요.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이 큰 교단이 네. 이제 이 오순절 교단들이 이때 막 생겨난 거예요. 이때 자 제가 이제 이 변동 상황을 이렇게 잠깐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처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천년주의로 가다가 쭉 가다가 무천년주의 중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후천년 산업혁명 중 후천년주의가 일어났다가 그게 이제 그 세력이 지금 많아졌어요. 예, 이러다가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무슨 주의? 세대주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주의가 지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이 네 개의 주의가. 네 개의 주의가 지금 감싸고 있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면, 1962년부터 65년 사이 우리 잘 아는 바티칸 2라 그러죠? 바티칸 2라 그래요. 바티칸 공의회? 네,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렇게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바티칸 Council of Vatican II 그래요. 이때의 종교 다원주의가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이제 WCC. WCC는 로마 카톨릭은 회원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WCC 회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전체 기독교인의 52%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님이에요. 나머지 48%의 똘마니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형님은 니네가 그 해라 그래놓고 위에서 지시는 다 그분들이 해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WCC가 로마 카톨릭의 이 바티칸 2에서 만들어낸 그 교리를 다 이렇게 자기네가 이제 수용해가지고 이제 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다원주의가 되면서 현재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일부가 다원주의로 돼버렸고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의 일부가 다원주의가 됐고요. 다이 복음주의 출신들이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전부가 이렇게. 그런데 신기한 게 여기 뭐죠?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종교 다원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룹이에요. 세대주의가.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이 지금 또 뭐 하냐면, 이스라엘 정부와 교제를 잘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깊이 서로 관여하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 이뿐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알리아란 말 들었죠? 알리아 운동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 본국으로 귀국하는 알리아 운동의 뒤에서 자금을 대는 그룹도 이 세대주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분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지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본국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믿는 것 뿐이지,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 우리도 역사적 전천년주, 우리가 믿는 것 뿐이지, 거기다 우리가 돈을 주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뿐 아니라 여기다 또 주고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분들과 동시 사역을 하거나 또는 메시아닉 주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들의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차야 된다고 믿는 그룹들이,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올 것이라고 믿는 그룹들이. 우리도 그걸 믿지만 우리 적극 거기에 참여하는 그룹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도 믿는 것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을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돕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때까지는 오바마까지는 이 후천년주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이 오바마 또 그 전 대통령들 다 그분들이 대통령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들은
기독교인이지만 다 요 다원주의적 기독교들이, 안 그러면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숫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요 세대주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이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소위 다원주의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예. 이 프로 이스라엘 대통령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뽑아낸 게 이번에 트럼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래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도 지금 그 입장에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우리 트럼프를 고레스 왕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 있죠. 고레스 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또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다음에 지금 다음에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또 누구를 시킬 텐데 현재까지는 누구예요? 그 부통령 이름이 뭐죠? 펜스. 펜스도 강력한 이 팀들이에요. 예. 그래서 펜스 그러고 저 펜스. 아주 이 지금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보수. 이 사람은 세대주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가 강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지금 때를 따라서 이 세력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보세요. 왜 이분들이 북한을 저렇게 저럴까? 거기다 좀 적으세요.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무기들을 중동의 아랍 사람들에게 팔아왔었어요. 아, 뭐 이란, 파키스탄, 뭐 네바논, 뭐 시리아 이쪽 계통에 쿼타르 뭐 다 그쪽에다 이제 무기를 팔아먹는 아주 우리 북한 사람들 보통들이 아니에요. 에, 그렇게 파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는 거예요. 저 북한을 없애지 않으면 자기네 안전이 개런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금 북한을 저렇게 트럼프가 강하게 쏘아대는 것은 프로 이스라엘 쪽에 미국의 이 세대주의 기독교인들과 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트럼프를 믿는 사람들이 강한 그 프레셔가 북한을 이 땅에서 무장해제시키든지 없애버려야 되는 그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우리 한반도가 지금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의 예언대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예, 거기에 웬만한 나라들은 끼지도 않았죠. 찬성 안 했잖아요. 우리 한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것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옮긴 것은 크게 결단한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뒤에서 어떤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손잡고 아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종말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오늘날은 우리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종말론 학설이 저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저 세대주의가 강한 세대주의 세력들이 지금 세상의 이 정치 모든 이슈들을 지고 있어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올 거예요.